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던입니다. 오늘은 수업 끝나고 밖에 나왔습니다. 친구랑 저녁 먹으려고 나왔는데요. 예전에 길을 걷다가 학원 근처에 피자집이 있었어요. 근데 되게 현지스럽다. 필리핀 현지스러워서 한번 가보고 싶어서 친구랑 같이 나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오늘 가게 될 곳인데요. 어떨지 참 궁금합니다. 알베르토 피자입니다. 메뉴가 진짜 많습니다. 근데 친구가 포테이토 피자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포테이토 피자가 없었어요. 하와이안 피자, 머쉬룸 피자, 뭐 페페로니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진짜 좋은 게 가격이 미쳤습니다. 한 판에 한 3,000원? 저렴한 게 3,000원 정도고 더 낮은 것도 있어요. 9인치짜리가 아마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콜라는 또 피자 가게 없었어요. 그래서 콜라는 다른 데 와서 사러 왔습니다. 원 판타, 원 코크. 원 코크. 원 로얄, 원 코크. 예. 그리고 근처에 다른 피자집인데요. 여기는 좀 되게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좀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오늘은 미리 주문을 해놓은 피자집으로 가겠습니다. 미즈키와 이렇게 왔는데 페페로니 피자랑 그리고 머쉬룸 피자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핫소스. You don't know? 그리고 미즈키는 이 핫소스를 처음 먹어본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게 없는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이 정도에서 한 만 원도 안 돼요. 가격이 진짜 되게 맛있다고 만족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먹었는데 저는 사실 이 약간 도우가 좀 얇고 그리고 토핑이 좀 담백하게 적게 들어간 걸 좋아하는데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너무 느끼하지 않아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격이 다시 생각해봐도 이 가격에서 이렇게 맛있는 피자를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 단점이라면 좀 더웠어요 여기가. 근데 그 정도는 뭐 감수할 수 있겠죠. Yeah. 이 알베르토 피자는 체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갔던 피자집을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구성이나 가격이 전에 저희가 갔던 데가 더 좋았습니다. 물론 여기도 저렴했어요. 저희는 이렇게 현지 피자를 먹고 밖으로 나왔는데요. 조금 산책 겸 주변에 뭐가 있는지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햄버거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필리핀 오면 이렇게 길거리나 좀 현지 음식은 저렴한 편이고 다른 데서 좀 한국 식당이나 이런 데는 좀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즈키가 샌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사러 나왔는데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팁이라면 무조건 좀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처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높게 부르는 것 같아. 네, 이렇게 가고 싶었던 피자집 가고 그리고 주변 산책하고 쇼핑까지 하고 나니까 벌써 또 들어갈 시간이 돼서 저희는 다시 학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필리핀은 9월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주간이에요. 아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미리부터 조금 활력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저는 다시 도서관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히로는 자고 있네요. 네, 다음날 아침입니다. 제가 어학연수 초반에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날에는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헬스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이제 수업을 가야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되게 맑은데 비가 내리죠. 이런 날이 참 많았습니다. 수업 다 끝나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한식을 시켜 먹었습니다. 로제 떡볶이랑 김밥 시켜 먹었는데 일반 떡볶이는 좀 맵잖아요. 저는 매운데요. 네, 일본 친구들도 좀 많이 매워하거든요. 그래서 로제 떡볶이는 좀 잘 먹더라고요. 저 포함해서 김밥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이렇게 김밥 무쳐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알려줬습니다. 참 잘 먹어요. 네. 히로도 정말 제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히로는 지금 생각해도 아 정말 웃깁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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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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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으면 계속 웃게 돼요. 참 여기서 어학연수 하면 제일 신기한 게 다른 나라 친구들이랑 말이 잘 안 통하는데도 같이 웃으면서 지낼 수 있는 거가 너무 좋았고 신기했습니다. 나츠미는 정말 사람 자체가 뭐랄까 사랑스럽다? 항상 웃고 근데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일본 친구들도 말 많다고 맨날 그러는데 신경 쓰지 않고 말 많이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Maybe one minute. Not yet, not yet. Okay, okay. 다음 날 아침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 봐야 되는데 오늘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한 달마다 보는 테스트가 있는데 그 테스트를 받고 또 저녁에 밖에서 밥을 먹으러 나가는 중입니다. 샤론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몰래 나갔습니다. 걸리면 안 되는데 안 걸렸어요. 이게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이랑 좀 추억 많이 쌓고 싶어서 시간 될 때마다 좀 밖에서 많이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식? 특히 이 주변에 한국 식당이 정말 많았는데 친구들이 다 궁금해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오늘은 일본인 친구 그리고 대만 친구 그리고 한국 동생이랑 이렇게 왔는데 이 한국인 동생 친구가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따라갔어요. 여기는 한국 식당이 좀 몰려있는 곳인데 원래는 저 막탄포차라는 곳에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서 저희는 그 옆에 청담이라는 곳에 왔어요. 그냥 메뉴판 보시면 그냥 한국 네 한국 음식이에요. 거의 약간 근데 한국 음식을 다 모아둔 느낌? 약간 김밥 천국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시킨 메뉴는 비빔밥 그리고 짜장면 뭐 이런 식으로 먹었는데 친구들이 다 맛있게 먹었고 저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굿 초이스. 굿 초이스. 밥 먹고 근처에 기념품 샵이 있는데 거기 와서 좀 구경도 했고요. 저는 안 산다고 했는데 이렇게 엽서를 좀 샀습니다. 나중에 친구들 돌아갈 때 편지 써주고 싶어서 이렇게 샀고요. 여기 아마 한국인 사장님일 거예요. 그리고 길 가다가 들어온 곳인데요. 진짜 여기가 현지스럽죠. 처음에 약간 무서웠는데 정말 친절하시고 그리고 재밌어요. 저희들 막 되게 웃겨주시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그래서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Tuesday, right? 이제 학원 돌아가야 되는데요. 오케이. 네, 다음 날인데요. 오늘도 역시 수업을 듣습니다. 역시 네, 영어가 참 그렇습니다. 이건 세컨드입니다. 세컨드.
꽤 나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정말 우연히. 그래서 아 너네 이 버스 타고 가면 된다. 그래서 같이 타면서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열정도 너무 많으시고 항상 제가 부족한데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분이라서 기억이 많이 남아요. 오늘은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와서 일본 음식점에 왔는데요. 치즈. 아, 나츠지. 치즈. 빠이. 저는 돈가스를 먹었고 친구들은 약간 모밀, 뭐 초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제 돌아간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기념으로 스티커 사진도 찍었고요. 근처 또 야시장에 와서 간단하게 맥주 한 잔도 했습니다. 3주 차에는 제가 좀 놀러 갔던 곳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그렇게 좀 놀러 갔던 곳들을 좀 소개할 예정이에요.